크랭크업계는 스타크래프트2 올림올리그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중국 팀리그 시즌2 오늘의 경기는 지네어 그린닝스 대 인빅터스 게이밍의 경기입니다. 10시에 위치한 빨간색 프로토스 지네어 그린닝스 김유진 SOS 4시에 위치한 파란색 저그 인빅터스 게이밍 IG 시구아. 일단 지네어 그린닝스 현재 2승 1패 그리고 IG 현재 1승 2패입니다. 두 팀 다 올라갈 가능성과 떨어질 가능성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이번 대회에서 김유진 조성주의 원투 카드 지금 김유진 선수가 다른 팀원들에 비해서 주춤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온라인 대회에서 모습을 잘 안 보여주고 좀 굵직굵직한 대회만 나오면서 자신의 힘을 숨기는 그 지네어 두 명 조성주 김유진이 다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 확실히 이겨줘야 된다라는 거를 지네어 그린닝스 팀에서 이제 엔트리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앞마당 부화장을 방해를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두 번째 부화장을 좀 먼 데다 지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화장을 앞마당에 건설하고 있는 시과 선수. 김민 선수는 프로토스가 이제 저그전할 때 웬만하면은 앞마당 입구 쪽을 좁혀주면서 시작하는데 일단 그런 플레이를 하진 않았어요. 이런 플레이를 했을 때 좋은 점 뭐가 있... 일단 상대방이 12살람을 막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정말로 편해요. 입구 쪽에 건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글링이 요만큼 더 와야 되죠. 그 다음에 탐사정도 쉽게 쉽게 대동할 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손쉽게 막 꺼내고 앞마당을 내려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상대방의 빠른 초반 올인 저글링에 심시티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좀 취약한 뭐 심시티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 황혼우회부터 올려주고요. 추적자 김윤희 선수와 이제 대기를 하면서 좀 얘기를 나눴는데 올림올리그 참가 좀 껴달라고 그래서 내가 올림올리그 다 열려있는 거 알면서 이러니까 조만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 선수가 최근에는 이제 선수로서 대회 모습을 많이 내비쳤다기보다는 약간 해설 전태양 선수가 이제 메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윤 선수 두 선수가 대회를 GSL 무대에서는 항상 뭐 본선에서 모습을 보이고 뭐 투표에서도 상위권이다 보니까 대회 나가기 때문에 그 빈틈을 김윤희 선수가 또 채워주고 있거든요. 그래서인지 좀 올림올림 같은 것도 나올 생각이 있는데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4킬? 잠깐만요. 어잉? 사도 하나 4... 사도 하나 4킬 너무 아쉬운데요 이거? 이러면서 김유진 야 008포 사도 공명사도를 준비하고 있어요. 보통은 황혼회부터 올렸을 경우 암흑성소로 넘어가는 플레이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 김유진 선수는 좀 초반에 경기를 잡아와 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바퀴적으로 건설하고요. 아직까지 상대방 기지에 들어가지 못했고 거기다가 저글링도 지금 앞마당을 두드렸는데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008포 사도는 눈치를 채기가 정말 힘듭니다. 제일 좋은 거는 좀 이 사도들은 본진에서 소환하는 게 어떨까 싶었는데 요즘 지구와 선수의 저글링들이 눈치가 앞마당을 찔러주진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봤어 이제 유진 가고요. 저글링 찍어주는데 바퀴가 빨리 찍게 찍혀... 저글링을 또 찍었어요. 바퀴가 아니라 저글링은 008포 사도에 그렇게까지 좋은 유닛이 아닙니다. 특히나 이렇게 광물필드 사이에서 사도가 자리 잡게 되면은 저글링으로 잡아내는 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사도가 세거든요. 분실하면 취소하겠죠. 지금 분광기에 또다시 사도를 생산해가지고 올 거기 때문에 사도도 어디서 소환했죠? 여기 4기 시그와 선수는 아직까지 위기가 끝난 건 아닙니다. 이것도 풀 것 같고요. 계속 앞방 넣고 넣어주고 있어요.
매기 살려주는 김유진. 본대 사도 병력은 대기하고 있었고요. 그걸 또 대군주가 봐버립니다. 현재까지는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지구와 여기서 더 피 안 보고 넘어가기만 하면은 시구와 선수가 냉정하게 봤을 때 괜찮은 거예요. 고멸팔포 사도를 꽤 많이 지웠고요. 이 사도들은 나중에 힘싸움할 때는 좋은 유닛이 아닙니다. 막말로 지금 바퀴 개멸충 찌워가지고 정면으로 공격 와도 지금 나올 수 있는 게 불멸자 하나밖에 없거든요. 사도랑 파손 있는 불멸자한테, 아니 그 바퀴한테 정말 약해요. 하지만 시구와 선수는 조금 더 일벌레를 찍어주면서 길게 경기를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사도 분신으로 계속 압박 넣어주는 김희진 선수. 조금 아쉬운 게 번식지 완성이 됐으면은 뭐 동치탑을 좀 빨리 올려도 나쁘지 않았어요. 왜냐면 우주감은 체제가 아니었고 사도로 계속 정면을 두드려주는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동치탑 정찰 같은 거 하기 힘들거든요. 옹뮤탈이 정말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지만 아직까지 테크는 뭐 바퀴에서 멈춰있는 단계입니다. 가스 지어주고요. 냉독증 누구지? 진화장. 바퀴 뽑아주고 있는 걸 지금 김희 선수가 사도로 계속 체크를 했단 말이죠. 일꾼을 생산을 꾸준히 안 합니다. 이 말은 한번 가겠다라는 의미일 텐데. 오, 일꾼 또 잡히고 있고요. 어디 잡히고 있죠? 내기. 아, 본진. 이 군관기 사도는 아까부터 계속 이 본진 뒤에 떠 있었는데 지휘가 선수가 대처를 늦게 했고요. 정면 공격 가도 힘들거든요. 친구가 일꾼 75기 잘 불려놨어요. 하지만 바퀴로 출발했는데 갑자기 저글링 맹독충 뮤탈리스크로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병력 공백기가 발생을 하고 있고 지금 들어오는 이 파수기 불멸자 추적자 러쉬를 막아내기에는 유닛량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잠재 한번 피해주고요. 지금 또 일꾼이 잡히고 있는 상황. 어떻게든 막아만 내면은 뭐 4베이스에다가 후레 다 돌리고 있어서 지금부터 괜찮을 수 있는데 아 물량 차이가 많이 납니다. 불멸자로 3기 앞마당도 깜빡깜빡거리고 있고요. 바퀴 물량이 워낙 적기 때문에 사투도 지금 제대로 잡아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시그아 선수가 저번 주 뉴비와의 경기에서 스칼렛 선수를 2대0으로 잡아주면서 팀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린 선수였었거든요. 근데 오늘 김유진 선수와의 경기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첫 번째 사도에 일꾼 4기 털리면은 일단 같은 실력에도 뭐 경기는 뒤집을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큰 거고요. 그 이후에도 뮤탈을 갈 거면은 빨리 갔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타임에 갔어야 되는데 너무나 뒤늦게 뮤탈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김인 선수가 치고 나오는 타이밍을 막아낼 수 있었던 확률이 없었습니다. 가능성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음에 시구와 선수 골랐고요. 김윤 선수마저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은 렉스 선수 저번 주에서 드디어 첫 승리를 거뒀고요. 조성주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IG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1승 3패면은 거의 탈락이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서 이겨서 2승 2패 약간 혼돈 오브 카오스를 만들어줘야지 진출 가능성이 있는 IG인데 저번 주에 가장 많은 승리를 올려줬던 시구아가 지금 김유진에게 너무나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윤희 선수는 원래 정말 대단한 선수고요. 엄청나게 상금도 많이 벌고 커리어도 대단한 선수인데 최근 경기력이 뭐 본선을 많이 올라간다든지 지금 이번 슈퍼 토너먼트도 떨어졌고요. 제일 그 진여 팀 중에서 뭐 슬럼프에 빠져 있는 선수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래도 격차가 이 시구아 선수랑은 좀 커 보이죠. 김윤희 선수는 누구한테 떨어진지 보니까 고병재 어윤수한테 져서 이제 슈퍼 토너먼트 본선을 올라가지 못했네요. 두 번째 세트 경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속으로 끄고. 아 제발! 아! 크랭TV 경기 시작했습니다. 한시 이제 파란색 저그 IG 시과 그리고 7시에 위치한 빨간색 토스 지네그린스 김효진. 김효진 선수 이번에는 수정탑 짓고 경찰에 바로 안 갑니다. 앞마당 방해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진 않고요. 2019 시즌이 다 끝나갑니다. 이미 슈퍼 토너먼트 예선을 탈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된 선수들도 많아요. 남아있는 리그가 이제 팀리그밖에 없다 라는 선수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 뭐 김유진, 뭐 조지현, 백동준도 블리즈컨 탈락 확률이 좀 생겨버렸고요. 본선에 올라가지 못하는 바람에 뭐 굉장히 많은 선수, 이신영 선수도 2019 시즌이 끝나버렸고 정말 많은 선수들이 이제 아직 9월이긴 하지만 이제 개인 리그는 마무리가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팀 리그에 모든 집중력을 쏟아 부을 겁니다. 오히려 팀 리그에서 가장 좋은 경기력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수정탑 짓는 거는 광자포 러시 아는 척이죠. 취소하고요. 그래서 인공지어서부터 올렸습니다. 남성은 계속 적은 광물 채취 방해해주고 있고요. 세 번째 부하장 올려주는 시구아 선수. 어제 제가 어느 선수 백동준 선수랑 중국 저거랑 했었는데 대진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경기를 왜 말씀드리려고 했냐면은 그 경기를 백동준이 아니었나? 누구였지? 어제 경기 중에 재밌는 게 하나 있었거든요. 아 맞네, 백동준 대 미사키 맞네. 백동준 대 미사키. 투베이스 군숙을 준비를 했습니다. 땅굴벌레와 함께. 그런데 백동윤 선수가 사도를 계속 정면에서 중간계 함께 소달안 해가지고 군단숙주가 제대로 공격을 못 떠나게 했어요. 원래 투베이스 군숙한테 좋은 거는 먼저 공격 가는 겁니다. 식충은 여기에서 한번 소모당하면은 그 다음 쿨까지 한참 기다려야 돼요. 땅굴벌레를 써서 군단숙주 식충을 던지면서 오는 거 기다렸다가 다시 식충으로 막아주던가 아니면 다른 데서 또 식충 공격, 이런 거는 이제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저거 기지에서 굉장히 먼 쪽에서 식충을 쓰기 때문에 쿨타임을 기다려줄 수 있거든요. 또 사도 두 개 잘 들어왔어요. 저울링. 사도 두 개이기 때문에 저울링 세 개는 무섭지 않죠. 따로따로 다 잡히고 있고요. 저울링 두 개는 일단은 사도 두 개는 일단 빠져나갑니다. 아이고 또 잡혔어요. 저글링도 잡혔고 일꾼 자원체시도 못했고 일꾼도 잡히는 이런 상황은 또 1세트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불리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런 식의 플레이라도 좀 해주면은 김윤희 선수가 공명 8포 사도를 안 꺼내들었을 때 투베이스 찌르기를 안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군수기 재미를 좀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김윤희 선수는 두 번째 세트 연속 두 세트 연속이죠. 두 번째 세트라고 하면 딱 한 세트니까 두 세트 연속 공명 8포 사도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 봤었던 그런 신박한 빌드는 안 쓰는 게 오히려 맞죠. 사도 다섯 개 먼저 압박하세요. 사도 압박. 짠. 무신 뒤로 쓰고요. 일곱 명사 하나 하고 뒤로 빠져나갑니다. 재련소로 원서 1세트와 비슷한 흐름이긴 하죠. 공명 8포 사도로 찔러준 다음에 불멸장, 공일어, 파수기, 뭐 월티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반면 시구아 선수는 이번 경기 또 사도의 피해를 보긴 받았지만 현재까지 대처 나쁘지 않습니다. 또 사도를 막아낼 수가 있는 병력을 확보 잘 해놨어요. 분신, 오 분신 돌 돌아오기 전에 이 사도가 저걸로는 다 제거하고 사도가 살아나면서 일벌을 잡아낼 수 있을까요? 아 좋아요. 2킬 3킬 4킬 크게 움직여주면서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분신 쓰고요. 이러면서 제이시 쪽도 들어갔습니다. 불끈 많이 잡히는데 분신 어디 갔죠? 이쪽으로 왔고요. 4도 7기 다시 한번 분신 교황도 많이 잘리고 있어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김유진은 공연 8포 사도 찔러주면서 불멸자 파수기 추적자인데 1세트와 마찬가지로 못 막아낼 확률이 좀 높아 보이네요. 신경제호선 업그레이드라고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찾기 차라리 바퀴 괴물충만 뽑는 게 나아요. 여기서 또 일꾼을 막 70킬로 확보를 한다든지 또 진화자 업그레이드 돌린다든지 뭐 뮤탈을 간다든지 제가 보기에 1세트보다 더 피해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서 짜내는 게 제일 좋아 보이긴 합니다. 김윤진이 한번 공격 올 거예요. 이 선수는 자신이 생각한 대로 경기가 흘러가면은 그거를 좀 수비를 하면서 더 길게 굳히는 약간 김대엽 선수 같은 느낌보다는 원래 유리하기 때문에 그냥 가서 끝내잖아 마인드가 강하거든요. 김윤희 선수가 무리하고 있을 때 바퀴 괴멸충을 쭉 짜내서 한번 시원하게 막아낸 뒤에 일꾼을 찍어서 따라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분신 대처까지는 좋았거든요. 저글링 잘 따라갔는데 바퀴가 나오는 게 좀 느려져서 피해를 봤었던 시구야. 이번에도 일단 일꾼 63기 찍었고요. 맹독충 등지 올려주고 있습니다. 김유진 슬슬 진군하고 있어요. 분광기로 한번 상대방의 시선을 저거 본진 쪽으로 당겨주고요. 이번에는 불멸자 하나 타는 게 맞죠. 사도 소환 양쪽으로 들어가는 김유진 자신감 넘치는 거죠. 불멸자는 더 왔고요. 본진에서는 사도가 아유 지지 좋습니다. 첫 번째 경기 진에어 그리닝스 대 IG의 선봉 시구아 대 김유진은 김유진의 2대0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좀 휴식 시간 가져와서 이어진 경기 중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